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혹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나들이 즐기시라고 일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벚꽃 분양 총정리, 흥청망청 총정리 한동안 쉬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할 거예요. 4, 5월 봄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1번 타자는 성내 5구역 그란치 리버파크. 표를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강동구 단지들이 항상 처음이에요. 4월 분양 예정인 단지인데 단지명이 뭔가 낯설지만 DLENC에서 짓는 주상복합입니다. 원래 이편한 세상을 달려다가 시행사에서 하이엔드를 표방하면서 그란치를 붙였어요. 입지는 그럴만합니다. 천호역, 강동역 두 곳을 다 끼고 있는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짓는 김에 다 연결된다고 해요. 현대백화점까지 비 안 맞고 다니는 거죠. 한강공원도 걸어서 갈만합니다. 42층이라서 한강 뷰는 아니고 관측 정도. 투시도를 보면 참 절묘한데요. 고층 모든 가구에서 한강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단지에서 한강 쪽으로 힐스테이트 올라오는 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 45층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이 그림에선 또 절묘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조금 꺾어서 한강을 관측합니다. 그래도 강동역 바로 앞엔 성심병원 있고 강동역엔 GTX-D가 계획돼 있죠. 그래서 밸런스 패치를 했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는 없어요. GTX를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자, 저층부엔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데 삼성 스토어, 스타벅스를 원한다고 하고요. 구급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태리 명품 마감제도 옵션으로 넣고 비스포크는 기본 제공. 분양가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자, 충격적인 건 주차가 거의 가구당 한 대입니다. 지하 7층까지 파는데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나오겠죠. 아까 공영주차장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곳을 이용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후배가 이 동네 아파트 당첨됐는데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언급하기도 이제는 조금 죄송스러운 공덕1구역 재건축. 하지만 이번엔 진짜다. 5월 분양 예정인데 단지명은 이 영상 올라간 다음 총회에서 정한다고 해요. 1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2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셀레스트, 3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자, 건너편 아이언뉴타운은 언덕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공덕1구역은 이 동네 마지막 평지예요. 여기서부터 만리제가 시작되거든요. 서울역부터 청파동, 공덕동 넘어오는 라인도 연계해서 신통기획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잡혔고요. 저도 근처에 있습니다. 시내 출퇴근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자, 사중환승 공덕역도 바로 앞이고 저기 뒤로 여의도도 보이네요. 그래서 후배들이 또 탐내는 아파트죠.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년 소원이라고 해서 양보합니다. 학교가 조금 아쉽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서 물량 이만큼 나오는 게 얼마만입니까? 참고로 전용 84는 A, B, C, D, E 다섯 가지 주택형인데 D에서만 200가구 넘게 나와요. 그리고 탑상형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 중이어서 지금 평면도를 보여드리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조식,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다 넣는다고 합니다. 주차는 가구당 1.5대. 올봄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규모가 제일 큰 단지로 갑니다. 장위 6구역 재개발 라디우스 파크 푸르지오. 일반 분양이 700가구인데 대부분 전용 84로 나옵니다. 주택형은 4가지. 자, 장위 뉴타운은 이렇게 생겼죠. 위쪽 2751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예전에는 가운데 해제구역이 되게 많았는데 89구역은 부활했습니다. 4구역은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의 레디언트. 우리는 빨간색으로 칠해둔 6구역이고요. 한가운데 있는 10구역이 유명한 목사님과 싸우고 있는 동네입니다. 드론은 미리 찍어둬서 깨끗하지만 이젠 건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이천 건너편으로는 월계동 487 재건축도 진행 중이어서 아파트 주변이 많이 정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한쪽으로 석계역도 가깝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이 동네 울트라호재는 GTX랑 함께 진행되는 광운대역 세건 개발. 광운대 앞길로 단지까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참고로 여기 이마트 푸드코트가 잘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은 안 받습니다. 바로 옆이 유명한 미미삼이죠. 5월 분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임장삼아 종종 가보세요. 마지막은 영등포 1-13구역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뒤로 갈수록 단지명이 길어지네요. 어디냐면 아크로타워스퀘어 맞은편 옛날 영등포시장 그 동네예요. 그래서 지하철도 영등포시장역이죠. 영등포가 원조 강남 근대화의 역사이기도 한데 개발이 워낙 일찍 시작된 만큼 주변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살짝 낙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습들을 정비하는 게 이런 단지들이죠. 서울을 광화문, 강남, 여의도 삼핵도시라고 하는데 그 여의도가 원래는 영등포였어요. 물론 이렇게 가깝죠. 참고로 퇴근길에 여의도에서 영등포 넘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길이 7갈래라서 잘못 들면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집약적으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한강 성심병원도 가깝고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는 신세백화점이랑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참고로 타임스퀘어는 경방, 경성방직에서 공장 있던 자리에 만든 쇼핑몰이에요. 운영을 그 옆에 있던 신세계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대기만성 진행하는 우리 재강이 형이 옛날에 알려줬는데 제가 졸면서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제 청약홈이 다시 문을 열면 하나둘 분양을 시작하겠죠. 물론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이버 페이. 자, 지코노미에서 독자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커뮤니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지코노미 주민센터, 2번 지코노미 자경단, 3번 지코노미 청년회, 4번 지코노미 맘카페. 정답을 아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오셔서 참여해 주세요. 마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네이버 페이 2만 원권을 드립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딱 4월 1일 공시까지 아무도 못 맞히면 제가 꿀꺽.